국민의힘 소속 변재량 춘천시장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1차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변 예비 후보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컷오프로 군소 후보들이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두 전직 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과감히 연대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1차 컷오프 전에 원탁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.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장 예비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.